고도리 썰툰. 아우 시원해. 저희 가족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 종종 가곤 해요. 그날도 토요일에 가족끼리 집 근처에 대형마트에 갔어요. 장을 다 보고 박스로 산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이동하다가 보니 끝 지점에 어린애 3명이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알짱거리면서 안 비켰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얘들아 거기 가만히 있으면 다치니까 옆으로 나오는 게 어떠니? 라고 말하는데도 뭐가 그리 재밌는지 하하호호 웃으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빠는 그 모습에 카트를 힘껏 밀어야 하는데 밀지 못해서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가더라고요. 물건 포장하는 곳에 도착하니 아까 그 애들이랑 엄마로 보이는 여자 두 명이 하하호호 떠들면서 물건 포장 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친절하게 다가가서 저기 아까 두 분의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에 있어서 하마터면 저희가 바퀴가 빠지고 크게 다칠 뻔했었어요. 애들 좀 잘 데리고 다녀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더니 웃던 표정을 싹 굳히고는 애들이 어려서 장난 좀 칠 수도 있는 거지.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 왜 그렇게 많아요. 별꼴이야 정말. 허 저기요 거기서 바퀴가 빠졌으면 카트기가 뒤로 밀려서 저희 다 밑에 깔릴 수도 있었는데 그쪽 적어도 병원비 200 이상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아 그래서 그쪽 다쳤어요? 에? 다쳤냐고 라고 말하는 도중에 하는 굉음이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났어요. 그 아줌마 둘은 놀라서 에스컬레이터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뒤를 따라가 보니 그 애들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서 장을 보러 왔던 커플분이 급하게 카트기를 멈추다가 카트기가 망가져서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카트기에 있던 물건들은 거의 다 뭉개졌거나 못 먹게 됐어요. 그 아줌마 둘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일 없었던 척 애들은 데리고 차 타려고 움직이는 듯 했어요. 그러자 그 커플 중 남성분이 그 아줌마 둘을 잡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쪽 애들 때문에 피해 입었는데 사과도 안 하고 보상도 없이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는 그대로 고객센터로 가서 돈을 물게 했어요. 나중에 대충 들어보니 그 아줌마 둘은 10만원 정도 돈을 준 것 같더라고요. 아휴.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고 삽시다. 아휴.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다니고 있는 학원의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다니고 있는 학원 한 군데가 있어요. 그중 저희 학원 학생 중에는 정말 싸가지 없는 남자애 한 명이 있어요. 걔가 또래보다 좀 똑똑하다고 자기 또래 애들에게 너는 이것도 못하냐? 에휴 등신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꼬듯이 말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남자애한테 문제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부탁하시는 데다가 그날따라 시간도 넉넉한지라 저는 그 남자애에게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그 남자애는 몇 분 정도 듣는가 싶다가 저한테 아씨 나 하는 척이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컨디션도 안 좋았던 저는 괜히 감정 소비하기 싫어서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설명이 다 끝나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고 하니까 문제를 잘 풀길래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하고 문제를 다 설명해주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학원을 나갔어요. 화장실 앞에서 남자애들 몇 명이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시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제 이름이 들리길래 저는 숨어서 남자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죠. 제가 듣고 있으니 제가 문제를 가르쳐준 남자애가 아까 땡땡이 걔가 나한테 문제 가르쳐주는데 혼나 이해 안 되게 가르쳐주더라고. 공부도 못하는 게 꼴값을 떨어요. 씨.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성의 끈이 끊기며 그 남자애한테 가서 따지려고 했지만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할 게 뻔해서 저는 부들부들거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녹음을 하는 중에도 걔 재수 없지 않냐? 아니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녹음을 하면서도 속으로 그래 너 한번 X대봐라 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다음날 학원에 가니 그 남자애는 자기한테 일어날 일도 모르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에어팟을 끼고 그 남자애가 어제 자기 입으로 말하는 내용이 제대로 녹음됐는지 잘 확인을 하고 반 애들이 다 모이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 애들이 다 모이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책상에서 가르칠 내용을 정리할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선생님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때까지도 그 남자애는 친구와 시끄럽게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바로 휴대폰 볼륨을 최대로 올려서 녹음본을 틀었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제 휴대폰에서 새어나오자 반에 있던 애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제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남자애는 저
저게 뭐 하는 거지?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학원 선생님 역시 욕까지 섞어서 제 욕을 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시더라고요. 녹음을 할 때 다른 사람 목소리만 녹음하면 범죄라는 걸 알았기에 그 남자의 목소리를 다 녹음한 뒤 조용히 그래 너 내일 한번 X대봐라 이 X 라고 말한 뒤 녹음을 종료했죠. 선생님은 조용히 그 남자에게 김내모 너 따라 나와 하더니 밖에서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더군요. 그 이후로는 그 남자애를 학원에서는 볼 수 없었어요. 최근에 한 친구와 집에서 놀았어요. 이 친구 이름을 미영이라고 부를게요. 미영이는 분노조절장애가 있습니다. 좀 많이 심한 분노조절장애. 밥을 먹으려고 밥을 뭐 먹을지 이야기하던 중에 사소한 일로 마찰이 생겼어요. 미영아 지금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대충 먹고 노는 게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 싫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나가서 먹어! 정말 사소한 이 마찰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미영이에겐 싸움이 날 정도의 일이었나 봅니다. 더 일커지게 만들기가 싫어서 대충 미안하다 사과하고 넘어가려는데 너 태도가 그게 뭐야? 진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며 울컥해 하더니 휴대용 선풍기로 제 손가락을 내리쳤어요. 너무 아파서 외마디 비명만 지르고 손가락을 부여잡았는데 미영은 씩씩거리며 우리 집을 나갔어요. 잠시 후 감쌌던 손가락을 확인해보니 피부가 뜯겨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옆에 놓인 제 휴대용 선풍기는 얼마나 세게 쳤는지 박살이 나 있었어요. 와 이제 나도 못 참는다. 분노조절장애면 다야? 화가 난 상태로 너 나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그냥 가? 미안하지도 않니? 문자를 보내니 온 답변은 부처라고 잘못은 네가 먼저 했잖아. 그대로 그 문자 내용 캡처하면서 학폭위를 열어서 제대로 갚아주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제 손가락은 3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 진단서, 제 손 사진, 다친 직후와 치료 후 찍어서 선생님께 카톡으로 말씀드려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도록 부탁드렸어요. 학폭위날 미영이에게 당한 애들과 우리 엄마께서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미영이 엄마가 나오더니 야! 너가 미영이 분노조절장애인 걸 알면 감수를 해야지. 그 정도도 감수 못하면 내 딸이랑 친구한 너 잘못이잖아. 그 손가락 좀 까진 게 뭐라고 우리 딸을 징계를 먹여? 진짜 너 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기요. 분노조절장애면 사람 죽여도 봐준답니까? 네? 분노조절장애가 벼슬이에요? 그렇게 신경 쓰이면 아줌마가 딸 관리를 제대로 하시던지요. 그리고 손가락 조금 까졌다고요? 저 병원에서 3도 화상 진단 받았어요. 진단서랑 사진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죠. 아줌마가 멈칫하자 이번엔 미영이 하! 넌 친구면 저 그 정도도 못 봐줘? 3도 화상이 뭔데? 그게 친구보다 더 중요해? 말이 안 통하고 화만 올라와서 폭력을 쓰게 될까봐 나와버렸어요. 잠시 후 학폭위 결과가 나왔는데 징계, 학교 봉사 시간 10시간, 서면 사과, 보복 금지. 솔직히 충분하진 않지만 전 이대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난 뒤로 미영이가 저에게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제 손가락 다친 거 물려주겠답시고 걔 손을 엄청 세게 꼬집었어요. 야, 3도 화상이 뭐냐고? 니도 겪어봐 똑같이. 내가 치료비 청구 안 한 걸 다행으로 알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려나 라고 얘기하고 왔네요. 뒤에서 아프다고 질질 짜는데 아휴. 그리고 저도 잘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계속 열받게 해서 핸드폰으로 모서리로 꿀밤 정도는 때려줬답니다. 지 잘못이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스링크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는 강습생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스링크장은 출구에 링크장 안에 있는 넓은 의자는 강습생에게 배려해주세요. 대충 이런 글이 적혀있었어요. 왜냐하면 강습생들이 스케이트를 신고 스트레칭을 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1인용 작은 의자에서 하면 무척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전 늘 그랬듯이 넓은 의자에 앉아서 스케이트를 신고 강습 1시간 전부터 링크장을 돌고 있었어요. 열심히 타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제 자리에 웬 아줌마랑 딸 두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게다가 제 패딩까지 깔고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서 앉자마자 깔고 있던 패딩을 챙겼어요. 아 패딩을 왜 깔고 앉아. 치우고 앉으면 될걸. 잠시 후 그 엄마분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곧이어 애들 싸우는 소리가 나서 시선을 돌렸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코코아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저희 아이스링크는 외부 음식을 들고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자판기 같은 건 가능한데 에휴 그래도 애들이니까 넘어가자 하는데 코코아가 쏟아졌어요. 애들은 당황해서 굳어있고 코코아는 흐르고 애들 화상 입을까봐 저는 코코아를 세우고 흘려진 건 휴지로 흡수시켰어요.
그러면서 괜찮냐고 묻는데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패딩도 확인해보니 살짝이지만 코코아가 튀어있더라고요. 애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참을 인색이면서 묻은 코코아를 닦아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엄마가 오자마자 둘 중에 누가 이랬어!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자 쏟은 애가 울먹이더니 저를 가리키면서 이 언니가... What the fuck? 뭐라고? 얘야,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렇게 굳어있을 때 뭐예요 이게? 어떡할 거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는데 아이가 어질러 놓은 거 치우지도 않고 그냥 홀라당 다른 자리로 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아주 큰 소리로 야! 내가 있잖아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애들 두 명이 코코아를 쏟아놓고 내 잘못이라고 덮어씌우고 걔네 엄마는 이거 치우지도 않더라? 응? 어이없네? 그치? 근데 나 패딩에도 좀 묻었어! 라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패딩 닦은 휴지를 코코아 잔에 넣고 그 엄마랑 딸이 있는 쓰레기통으로 이동해서 던지듯이 버렸어요. 코코아가 좀 남았었는지 얼굴에 튀었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라는 비명소리를 무시하며 뒤돌아섰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커플 목소리가 저기 아까 저희가 봤는데 저 친구가 댁딸들이 쏟은 거 보고 걱정하면서 휴지로 닦아줬는데 댁딸이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아줌마께서 안 치우셔가지고 저렇게 화난 거 같은데. 그러고는 여자 언니가 저한테 와서는 저 아줌마 나쁘다 그치? 이러면서 자판기로 뽑은 밀키스를 줬어요. 그 남자분은 그래서 흘린 거 저 학생이 다 치웠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고 결국 아줌마는 입을 꾹 다물고는 아이스링크장을 나갔어요. 그냥 저 혼자 억울해서 씩씩대고 끝날 수도 있는 일에 사이다 뿌려주신 커플분께 건배! 저는 지금 21살 남자입니다. 때는 제가 6, 7년 전인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다니기 싫었지만 구경 수중에 영어 점수가 많이 딸려서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된 학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 독감이 유행해서 마스크를 썼었는데 마스크를 쓰면 저랑 몹시 흡사하게 생긴 남자애가 있었어요. 이 애를 우유라고 부를게요.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유독 외모를 따졌었어요. 고학년 여자들한테는 다이어트 안 하냐, 요가 안 하냐, 중고등 남학생들한테는 운동 안 하냐, 어깨가 왜 그렇게 좁냐,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상처를 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유독 저에게 심했어요. 저와 마스크 쓴 모습이 비슷한 우유와 저를 비교하면서 둘이 피부색이 많이 차이나네? 전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우유하고 저의 피부색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한국인끼리 뭐가 그리 많이 나냐고도 할 수 있지만 A는 피부색이 많이 하얀 편이고 저는 좀 많이 까무잡잡하거든요. 전 원장이 그런 말 하는 것도 처음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을 넘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유랑 제가 가까이 있으면 초코는 우유의 아프리카 버전이네? 라고 하거나 우유는 초코의 순한 맛 같다! 라고요. 제가 몇 번 원장님께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봤지만 에이 장난인데 왜 그러니? 이러시면서 저를 계속 무시하시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원장이 문제인 게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기념일이었는지 학원생 몇 명 기념으로 아이스크림을 전 학원생에게 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책상에 엄청 쏟아부으시고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른 학생들이 먹고 있을 때 저는 단어 공부 때문에 조금 늦게 마치고 나왔거든요. 나와보니 아이스크림이 많이 사라져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저는 그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저는 하얀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나온 우유도 그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려 하던 눈치였더군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원장이 얼굴이 뽀얀 우유가 하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초코맛 저 쭈쭈밥 맛비코 먹어.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할 찰나에 제 하얀 아이스크림은 A의 손에 넘어가 있고 제 손엔 쭈쭈밥 빠삐코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전 이 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원장이 피부로 절 차별하는 것도 싫었지만 저보다 어린 애들한테 이런 무시를 받는 걸 보이다니. 저는 그 아이스크림을 먹지도 못하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 선생의 위로 누나가 있는데 이 둘은 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원장은 147, 위로 누나는 175. 저는 원장의 누나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왔을 때 둘이 같이 있을 때 그 원장님! 원장님은 원장님의 누나 몽땅 연필 버전이에요? 그리고 원장님은 원장님 누나의 건포도 버전이네요? 엄청 쭈글쭈글쭈글쭈글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원장이 제대로 빡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고요. 그러곤 원장이 너 당장 부모님 불러와!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장님 지금 누구 보고 부모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평소에 피부색 때문에 차별하는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않아? 그렇게 따지면 나는 당신 부모님 100번은 넘게 소환했어야 할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그러자 원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저는 얼른 가방 챙겨서 벙쪄있는 원장 얼굴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되돌려 받는 거예요 라고 쏘아붙여줬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곧 끊었습니다. 와, 진짜 제 인생 최고의 사이다였다고 생각합니다.